나이스 게임 TV와 다나와가 함께하는 다나와의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나와의 표준 노트북을 가지고 보내드릴 텐데요. 기호 4번 아니고 4월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. 오늘 또 청소한 일이라 가지고 굉히 많은 분들이 나가서 노시더라고요.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. 네. 아침에 휴일인 줄 알았어요. 날씨도 좋고, 네. 휴일인 줄 아는 게 아니라 휴일이에요. 다나와 표준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골라놨다고 하니까는 요 제품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요새 이런 노트북이 가성비 꿀이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날씨가 되고 있는 합쳤을 경우에도 792g밖에 안 되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노트북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네. 태블릿 같이 쓸 수도 있고요. 완충을 해서 최대 1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확장성을 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따로 장착이 가능하고요. 아주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? 화면이 어디가 위에요 아주머니? 이렇게요. 그리고 키보드는 어디가 위에요? 이렇게. 키보드가 어디가 위냐고요? 여기 자석이 뭐 키보드가 어디가 위냐고요? 힘드네요. 안 붙어요. 네, 안 붙죠 당연히 그렇게. 근데 이러면 붙어요. 네, 그쪽에 자석이 있으니까요. 잘 해보라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설명해 주시죠. 윈도우 10 탑재 모델로 최저가 기준 41만원대입니다. 41만원? 그렇죠. 탑재이고요. 램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톰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양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, 프로세서 기준 자체가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모드와 이제 노트북 모드를 이렇게 나눠서 말하자면 쓰실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은 따로 그냥 태블릿으로 뭐 영상 보고 서핑하고 뭐 역행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도 프로케이션 용도로 쓸 수도 있고. 왜요? 왜요? 네, 세울 수 있어요. 네. 이거 액자, 부러질 것 같아요. 아니, 그냥 당기시면 돼요. 아, 그래요? 액자요? 네. 액자 안 부러질 것 같아요? 오. 액자 다리 같은. 뒤에 이렇게. 그렇죠.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. 세울 수 있어요. 세운 거 보여드릴게요. 등껍질을 개딱지 뜯듯이 뜯어서요. 이렇게 세워놓을 수. 노랑지는 쏘셨어요? 자, 이렇게.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그렇죠. 키보드입니다. 블루투스 방식으로 태블릿을 사용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이 키보드 자체만으로도 기기를 그러니까 총 3대까지 등록이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 그러니까 이 탭북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쪽에서도 두 개의 기기를 더 연결해가지고 총 3개의 기기를 다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편하네. 그렇죠. 이 블루투스 키보드만 따로 쓰셔도 됩니다. 아니, 그... 셀렉트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. 그렇죠. 뭐요? 네. 아... 또 뭐요? 머리 안 감았죠? 아니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아요. 이게 안 돼서. 뭐가요? 이게요.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요.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약간 네. N극과 S극이 반대예요 지금. 이렇게 올록볼록하거든요. 느낌이 이렇게 해봐요. 당연히 자석이니까요. 아 근데 얘네가 딱 안 붙는다고요. 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붙이는 용도의 자석이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럼 얘는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, 이렇게? 네, 그렇죠. 어. 왜 굳이 힘들게 붙여서 쓰려고 그래요? 아, 그러니까 되게 휴대성이 좋겠네요? 네. 태블릿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, 키보드 이렇게 놓고 써도 되는 거고. 괜찮네. 네. 그리고 자석은 왜 필요하겠어요, 그러면? 얘네 둘이 붙이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이해가 되시네. 네. 근데 나는 이렇게 낀 가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러니까 낀 가는 용도가 아니다, 이거네. 오히려 안 낀 간 게 더 좋다는 건 이해하셨죠? 블루투스 키보드 내가 9,000원 중에 산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. 당연히 훨씬 좋아 보여요. 9,000원 중에 큰맘 먹고 안 샀구나 그거는. 그렇습니다. 바로 이렇게 태블릿 터치 당연히 되고요. 이거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 이거 터치 한번 해보면 안 돼요? 네? 이거 영상 말고 딴 거 딴 거요? 네. 잠시만요. 어떻게 나가죠? 이거 뒤로 가기 백 소리 볼륨이 되고요. 자, 여기다. 아, 찾았어. 아, 누르지 말아봐. 안 눌렀어요. 봤잖아. 오케이. 여러 개를 틀어놔 버리네. 네. 이렇게 밖에 움직여 보세요. 이렇게. 액션. 잘 모르는 거 잘 모르죠.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. 저는 잘 모릅니다. 솔직히 인정합니다. 오, 인터넷 빨라요. 뭔 소리야? 아직 연결이 안 됐잖아. 아, 근데 이게. 이거 창이 빨릴 때 빠른 거 아니에요? 아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지금 랜이. 근데 이거 창이 빨릴 때 빠른 거 아니에요 인터넷? 아 인터넷이 빠른 게 아니죠.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 네트워크 연결 안 됐다고 뜨는 건데. 근데 창이 빨릴 때잖아요. 인터넷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?
알겠습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뜨죠. 힘드네요. 피곤하네요. 네. 훨씬 보고 싶다.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여러분께서 쓰시다가 나는 노트북 모드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트북 모드로 뿅 하셔서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컬러는 이거 원 컬러예요? 네? 컬러. 제품 컬러요? 네. 그거는 저희가 다나와 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는 셀카도만 이렇게 찍고. 500만 화소의 웹캠이 장착돼 있고요. 아, 500만 화소. 그다음에 얘는 LG 모니터들의 기본이 리더 모드가 또 지원이 되고 노트북도 아~ 지원 다 되고. IPS 패널이에요?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. 태블릿에. 네. 자, 그러면 다나와 페이지 가서 혹시 뭐 컬러 선택도 가능한지 이런 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있네요, 흰색. 아니에요, 방금 거는 울트라북이었어요. 아니잖아요, 맞잖아요. 어! 원숭이? 왜 그러시죠? 마음에 드세요, 흰색? 네. 하나 구매하세요, 싸게 드릴게요. 얼마요? 42만 원에 드릴게요. 아, 저기 저거 싸게 줘야죠. 제가 왜요? 자, LG전자 탭북 듀오 10.1인치고요.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서 쓸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태블릿 모드 시에는 530g의 엄청난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. 마이크로 SD도 여러분이 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네, 추가도 이렇게 메모리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추가적으로 저장 장치 필요하시면은 그 SD 카드 쪽에 메모리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강의 들을 때 이런 건 사양이 너무 낮으려나 일단 사세요. 강의 들는다고 용도가 하고 뭐예요? 혹시 사양이 딸린다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새로 나오는 강의가 이걸로 안 된다라고 꼭 하나 더 사시면 됩니다. 총 8대의 노트북 중간에 뭐 탭북도 섞여 있었죠.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예를 통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터치패드로 했을 때 컨트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브론즈는 찢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렸고 또 열혈 플레이 자체는 전혀 불편함 없다는 것까지 보내드리는 아주 보람차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. 자, 저희 다음 주 다나와 표준 PC 하이엔드 P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. 투표 결과 어떻게 되는지도 재밌게 살펴보시기 바랬고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된 체인저스 코리아 결승전 치킨 먹으러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나와 방송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